남양 특집 사네. 지금 남양 특집이다. 남양 특집 여행. 우와, 이거 특이하네. 자, 이 머리 좀 몸 좀 잘 맞춰봐요.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길이 있는 데는 안 나온다. 이번 지리산 대원사 계곡 트레킹 가는 길에 지리산 가는 동선에 있는 산천 구경의 하나인 동의보감촌에 가보자 한다. 동의? 뭐라고요? 동의보감이야 익히 알지만 동의보감촌이라니?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같이 가보실까요? 산천하고 함량이 잘 나가네. 그 함량의 그 야생화 봐라. 얼마나? 오, 2023 세계 의학 엑스포 가네. 서준과 예진아 씨. 거의. 동의보감촌은 대한민국 힐링 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경남 산천군 금소면에 만든 한방을 주제로한 관광시설을 말한다. 이야, 이름 한번 잘 지었네요. 무릉교는 동의보감촌 남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무릉계곡 위를 걸으면서 왕산 필봉과 동의보감촌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다. 멋지네요. 무릉교의 총 길이는 211m, 보도폭은 2.8m, 최고 높이는 33m에 이른다고 한다. 무서워. 제 유튜브 대왕암 출렁다리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닥 무섭지는 않아요. 걸을만 한데요. 또한 야간 조명이 설치돼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야간 경관 조명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한다. 동의보감촌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허준 순례길을 비롯해 소나무 숲 곳곳에 나무 테크가 깔려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으면서 사슴목장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자세히 보니까 저 사슴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죠? 여기는 한방미로공원인데요. 건강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걸으면서 휴식과 치유가 될 수 있는 편백나무 2100주를 식재하여 미로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걷는 내내 향이 너무 좋아서 이게 무슨 향이지 했거든요. 역시나 편백나무 향이었군요. 뭐하쇼? 여기에 가서 찍으면은
1호 공원이 전체가 위에서. 여기는 테마파크 전체가 조망되는 파노라마 전망대입니다. 동의보감촌 전체의 경치를 만끽하고 멀리 보이는 산층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만끽하세요. 저곳이 지난번에 다녀온 황매산이구나. 뭐야 이거 색깔? 와 예쁘다. 오, 참 예쁘구나. 여기는 한방약초 테마파크입니다. 각종 허브와 약초와 꽃이 어우러지는 곳인데요. 어쩐 일인지 올해는 작년보다 꽃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왔을 때는 작년에 왔을 땐 꽃이 이렇게나 장관을 잃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못 왔었는데. 나가는 길 양쪽엔 질비하게 한의원과 약초방이 늘어서 있다. 우리도 갱년기에 좋다는 백수호와 홍삼을 사서 돌아왔다. 크크.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숲터널은 밤머리째라는 고갯길입니다. 밤머리째는 오른편으로는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왼편에는 웅석봉 군립공원이 지척에 자리한 고갯길이에요. 사실 이곳 밤머리째는 길 양쪽으로 서 있는 적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곳인데 늦가을에 단풍이 물들면 꼭 다시 와보고 싶다.